오늘 18장이에요. 제발 비어위산에 비성일괴하야지도 오지야면 비어평지에 수복일괴나 진도왕자니라. 괴는 토롱냐니 서예발 위산구인의 공휴일괴라니 부자지연이 개추러차람 언산성이 탄소일괴라도 기지자는 오차지요. 병지 방복일괴라도 기진자는 오차왕이니 개학자의 자강 불식즉 적소성다요. 중도이지즉 천공을 진기니 기지기왕이 개체아이 불체이냐라. 오늘 이렇게 우리 읽을 이 몇 장은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한테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제왈 비여 위산에 미성 일괴하야 지도 오지하며. 비유할 빗자지요. 비유하면 마치 이 윗자는 만들 윗자예요. 산을 만드는 데에다 비유하면 미성 일괴하야 지도 오지하며. 여기 밑자가 붙어서요. 이 괴는 삼태미 괴자예요. 한삼태미 흙 그러잖아요. 한삼태미를 완성하지 못한 채 그쳐도 산을 만드는데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 한삼태미만 딱 부면은 산이 완성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것도 오지하며 내가 그치는 것이요. 남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치는 거예요. 비어 평지에 비유하자면 평지에다가 수복 일괴나 복자는 이게 뒤엎을 복자인데 한삼태미 흙을 갖다가 붙는 거지요. 한삼태미 흙을 붙더라도 진도 한삼태미 흙을 부어서 진보해 가는 것도 큰 산을 만드는데 내가 한삼태미 흙을 붓기 시작한 데부터 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삼태미 흙을 부어서 진보하는 것도 오왕년이라 내가 가는 것일지니라. 주체는 나여 나. 공부를 하고 않고도 나여 나. 내가 거의 다 한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완성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부족해서 그친 것도 미완성 작품 되는 것도 내가 그런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출발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라.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괴는 토롱야니 흙을 담는 그릇이에요. 롱자는 대나무죽 밑에 용융자 써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대나무가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걸로 흙을 퍼담는 도구를 만들었던 거지. 토롱이라는 것은 흙 담는 삼템이에요, 우리나라 말을. 서의 왈, 서는 서경이에요. 서경의 말하기를 위산 구인의 공휴 일괴라 하니. 이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기 위자는 만들 위자예요. 산을 만드는데 인자는 길 인자예요. 아홉 길 할 때 아홉 길을 만들매 공휴 일괴라 하니. 그 공은 한삼태미로 인해서 이지러진다라고 하니.
근데 이게 열삼태미를 다 쌓아야만 산이 된다고 할 때, 아홉삼태미 쌓아놓고 마지막 한삼태미를 못 놔서 산이 되지 못한다. 여기 구이는 아홉길이니까 큰 산을 만들었는데, 그죠? 아홉길을 산을 이렇게 쌓아나갔는데, 마지막 한삼태미를 놓지 못해서 그 아홉길이나 쌓도록 그 노력한 공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렇다라고 서경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신하들이 임금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거의 다 한 상태에서 마지막 고거 매듭을 못 져가지고 백성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못 들어갔을 때 마지막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라고 신하가 가난한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 부자지연이, 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님의 말씀이 개추로차라. 개자는 아마도, 이렇게 번역하자고요. 아마도 2차자지요. 이 구절에서 나왔나 보다. 서경에서 이 말을 인용하신 것 같다. 언 산성이 단소 일괴라도 말하되 산이 완성되었으나 다만 소 일괴 한삼태미만 부족한다 하더라도 기지자는 그 그치는 것은 오자지요 내 스스로 그칠 뿐이요 남이 그쳐주는 게 아니에요. 평지 방복 일괴라도 평지에다가 방복 일괴 한삼태미 흙을 막 붓는다 하더라도 이 방자는 바야흐로 방자라서 지금 막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삼태미의 흙을 막 붓는다 하더라도 기 진자는 그 진보하는 것은 그 나가는 것은 오 자왕이니 내 스스로 가는 것일 뿐이니 그렇잖아요. 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 개 학자 대개 학자들이 학생들이 자강불식 즉 스스로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그치지 아니하게 되면 적소성다요. 적을 소자지요. 쌓을 적자고 적은 것을 쌓고 해서 성다 많은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중도이지 즉 중간 길쯤에서 그치게 되면 우리 중도에 패한다 그런 말 쓰지요. 중간에서 그치게 되면 전공을 진기니 앞에 쌓았던 그 공을 다 할 진자에 다 버릴 기자죠. 다 버리게 되니 기지 기방이 그 그치고 그 가는 것이 개 제 아이 다 그 두 가지가 다 나에게 있고 불제 있냐라. 남에게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남은 나를 낳아준 부모부터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그리고 기타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제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않고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나도 선생님도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은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그냥 정치돼 있느냐, 이 모든 것의 관건은 바로 내가 하고 않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짤막하지만 아주 멋진 구절이죠.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재활 비여 미산에 미성 일괴하야 지도 오지하며 비유하면 산을 만들 때에 한삼태미를 완성치 못하여 그친다 하더라도 오지 않으면 내가 그치는 것이며 비어 평지에 수복 일괴나 진도 오왕년이야. 비유하건대 평평한 땅에다가 비록 한삼태미를 붓는다 하더라도 나가는 것은 즉 진보해 나가는 것은 오왕년이라
내가 가는 것입니다. 괴는 토룡냐니, 괴라는 것은 흙 담는 산택이니, 서왈 위산 구인의 공휴 일괴라 하니, 서경에 이르기를 산을 아홉 길이나 만들었음에, 한삼태미로 공적이 이지러진다라고 했으니, 부자지연이 공자님의 말씀이 개추로차라. 아마도 이 구절에서 나왔는가 보다. 언 산성이 단소 일괘라도 말하되 산이 완성되었으나 다만 한삼태미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기치자는 오자지이요. 그 그치는 것은 내 스스로 그쳤을 뿐이고 형지의 방복 일괘라도 기진자는 오자왕이니 평평한 땅에다가 막 한삼태미를 붙는다 하더라도 그 진부에 나가는 것은 오자왕인 내 스스로 가는 것일 뿐이니 개, 학자, 자강, 불식 즉 대개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강화하는 노력을 그치지 않게 되면 적소성다요. 적은 것이 쌓아지고 쌓아져서 많은 것이 만들어지고 중도이지 즉 중간 길 중간쯤에서 그치게 되면 즉 하던 중간에서 그치게 되면 전공을 진기니 앞에 쌓은 공적을 다 버리게 되니 기지 기왕이 그 그치고 그 가는 것이 개체아이 불제이냐라. 다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고 남에게 달려있지 않을 것입니다.